오늘 여기 자리하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송 중에는 준비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언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야 공히 최대 승부처로 꼽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121곳 달려있죠.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121곳의 이 최대 승부처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하면은 승부는 난 거예요. 여론조사 그대로 간다고 하면 결국 이제 그 여론조사가 의회가 상관없이 그 숨은 표심들, 그러니까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느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어쨌든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긴 하고 전통적으로 수도권은 지금 여권 민주당 계열이 항상 이겨왔습니다. 물론 예외는 한번 있었죠. 2008년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2개월 있다 두 달 있다 치러진 총선에서는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입니다. 야당 여당이 이제 압승을 했는데 그것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계열한테 수도권이 유리합니다. 인구 구성으로 봐도 호남 유권자들도 이제 수도권에 많이 사시고 그리고 워낙 이제 좀 저 젊은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6년 총선에서는 사실은 당시에 여당이 새누리당이 너무 많이 크게 졌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졌다는 얘기들은 기존에 이길 수 있었던, 이겨왔던 예를 들어서 강남벨트 중에 일부 분당 용인벨트라고 하는 이 보수 진영의 어떤 텃밭과 같은 저에서 굉장히 이제 의석수들 의석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번에 아마 보수 야당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렸던 그것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가 아마 수도권의 성패를 가릴 거예요. 그러니 소위 말해서 보수정당 입장에서 보면 강북의 험지라고 불리는 곳을 찾아오는 것은 뭐 그건 언감생심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장악하고 있었던 그 지역 중에서 2010년에 뺏겼던 곳들, 그것들을 얼마나 찾아올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저 수도권 선거의 승패를 가릴 어떤 가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교수님께도 여쭐게요. 네. 지금 수도권은 중도층도 많고 무당층도 많고 좀 경합이 계속 벌어지고 박빙이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전망하기를 기존보다는 한 10석 정도는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것도 이제 저는 희망 섞인 뭐 전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층이 굉장히 많은 데가 이 수도권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 이 누가 어떻게 실수를 안 하느냐 그리고 비전 얼마나 잘 보이느냐 그런 부분에서 고심과 고심을 거듭하는 지역이 이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초경합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해도 뭐 상당수가 있고 경기 뭐 이런 부분에도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하게 뭐 몇 석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효과를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끝까지 도와달라. 당신의 투표가 나에게 우리 당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는 일종의 투표의 효능감을 극대화시켜주는 장면들이 여기서 벌어져야지 우리는 뭐 거의 다 많은 의석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선거 투표장 가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 지불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여권 관계자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여권 관계자가 얘기하기로는 수도권 쉽지 않은 선거라는 이유가 이 여론조사는 뭐 계속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진짜 실제 투표장에 들어가면 접전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종로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 뭐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게 후보들. 네. 후보들 때문에 그런 것 일단 같아요. 일단 뭐 차기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뜨거울 수밖에 없고요. 이 그에 앞서서 채널A가 분석한 그 수도권 탄세 분석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의미를 담아서 보시면 좀 재밌는 전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65석이 앞설 것으로 예상을 했고 미래통합당은 10석, 정의당은 1석, 경합이 45석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합을 정확히 반절로 나눠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으로 하면 지난 총선 결과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대로 이제 치러질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달라질 것이냐를 판단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난 총선에는 국민의당이 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스윙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도 싫고 문재인도 싫다라고 하는 이 후보, 그 유권자들이 모여서 국민의당 후보에게 약 10에서 한 20% 득표를 안겨줌으로써 여야 승패가 갈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표심이 과연 이번 총선에는 어디로 향할 거냐. 문재인 대통령 또는 여당 지지로 돌아설 것이냐.
아니면 정권 심판론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야의 어떤 그 득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수도권 판세는 이 과거 이 2016년 총선 결과를 이 반추해서 보시면 좀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 보면 이 뭐랄까요.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참고해 보셔야 될 지표가 지난 이 2016년 종로 선거입니다. 당시에도 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당시에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맞붙었는데 정세균 후보가 이긴다는 선거는 뭐 한두 개밖에 없었고 대부분 오세훈 후보가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그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를 해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은 유권자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투표장에 가는 것을 가정해서 나타내는 민심의 하나의 지표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투표라는 것은 투표장에 가신 분들을 모집단 100으로 해서 그분들이 누구에게 한 표라도 더 줬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선거 여론조사가 곧 선거 결과와 같을 수는 없다. 과연 어떤 성향의 유권자가 더 많이 투표장에 가서 한 표를 행사했느냐에 따라서 이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충청 지역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존 선거에서도 정말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평이 있었고요. 19대 총선 또 20대 총선에서도 비슷비슷하게 여야가 팽팽했던 곳입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도 그래서 궁금한 지역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뭐 충청 대방론 이런 거 이어갈 만한 뭐 나온 후보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충청 지역 원래 표심 예측이 제일 힘들어요. 이제 항상 수인부터 역할을 했었고 충청 지역이 항상 애초에 예측과 좀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전에는 충청 지역에 나름대로 충청 대망론을 꿈꾸는 후보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충청 지역 후보들을 보면 뭐 본인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야 후보들 중에서 과연 다음 대선이나 다다음 대선에 뭐 충청 대망론을 펼 수 있는 그런 어떤 후보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유권자들의 표심에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게 보면은 충청에서도 이제 뭐 대전에서도 이제 중구 관련된 이 승패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보면 여기가 황운하 후보하고 지금 보면은 이은권 후보죠. 네. 보면은 어제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여기에 와서 그렇죠. 유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 유세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울산에 하명수사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논란의 당사자가 황운하 후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격을 일종의 이제 코랭커 저격을 하러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저격하면은 그 효과가 그 방향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전략 미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타 지역의 후보가 와서 뭐 이 지역에서의 어떤 후보를 응원하거나 지지하거나 뭐 그거는 그렇게 나쁘게 작용을 안 할 텐데 와가지고 한 후보를 굉장히 이제 저격을 하게 되면 그 지역민들이 오히려 반발 심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남의 지역의 후보가 여기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 지역의 후보를 공격을 하느냐. 이게 뭐 맞고 그러고에 떠나서 감정을 유권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좋은 전략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선거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뜬금포방입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거는 아마 통합당 차원에서 보면 단순히 황운하 후보 떨어뜨리고 말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전거 큰 판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선거의 이슈들이 다 뛰어올랐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것도 굉장히 큰 선거의 쟁점이 될 뻔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워낙 이슈들이 좀 가려져 있어서 그나마 야당에서 끌고 나가는 건 지금 경제 이슈. 그다음에 저 열린민주당 쪽에서 조국 얘기가 나오니 조국 대 윤석열 이 구도지 울산시장 선거구의 의혹 사건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김기현 후보가 울산에서 대전까지 가서 이 얘기를 꺼내는 데는 단순히 황운하 후보에 대한 저격 이걸 떠나서 이 문제들을 조금 부각시켜서 큰 이슈로 좀 만들고 싶은 아마 통합당의 큰 차원에서 아마 전략 중의 일환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 좀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보수터파시죠. 미래통합당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자, 구차장님. 네. 지금 이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은
가장 낮았어요. 23.56%를 기록했는데 궁금한 게 네. 자,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었던 곳입니다. 네. 이번에 지역 민심이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히 좀 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수성갑과 수성을에 수성갑에는 이 김부겸, 주호영 후보가 지금 사실상 그 맞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고요. 수성을의 경우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기 대선 구도와도 맞물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율은 낮았지만 본 투표율도 과연 낮을까? 그건 저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2017년 대선 때에도 사전 투표율이 대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투표율은 오히려 좀 높아졌습니다. 네. 그만큼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 끝까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해서 소중한 한 표를 어디에 행사할 것인지 그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조사라 보면 상당히 좀 팽팽하고 좀 접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도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 3일 동안 과연 여당 후보, 야당 후보가 얼마나 신뢰를 유권자들에게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유불리와 당락이 좀 크게 엇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개인적인 그 유불리의 생각은 있지만 이 방송에서 이렇게 직접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홍준표 후보가 여기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정치 뭐 운명이 좀 그렇죠. 갈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권 후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도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인선 홍준표 이상식 3파전인데 이상식 후보가 어부지리를 이제 차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뭐 그 가능성에서 양강 구도는 이미 이제 굳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홍준표의 인물론이냐 아니면 정당 이인선이냐 뭐 이건데 통합당이 전국 선거에서 불리하다. 그러면 이인선 후보가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한석이라도 네. 아까운 거예요. 한석이라도 이 무소속이 주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전국 판세가 통합당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반대로 홍준표 한 표 한 의석 줘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징성이 있고 나중에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대선 국면에서 뭔가 이 차기 잠재적 후보군으로 이제 편입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뭔가 전반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국면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동되는 게 뭐냐면 황 대표죠. 황교안 대표가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당의 가장 문제는 잠재적 대선 후보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선상에서 홍준표를 완전히 버릴 것이냐는 선택을 수성을 유권자들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대구에 있는 이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시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을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아껴뒀던 말 중에 하나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성을은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느냐 뽑지 않느냐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차기 대선 구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구 특히 수성 이 국민들의 어떤 고심이 좀 깊어지고 있고 이 고심의 결과가 이번 총선 당락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예민하게 주목해봐야 될 선거구가 대구 수성갑과 대구 수성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번 총선에서는요 민주당이 20석 가운데 8석을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자. 변호사님, 이번에는 어떨까요? 원래 사실은 여당 쪽에서도 부산 선거가 지난만큼 좋지는 않을 거란 예측이 있었어요. 워낙 네. 이제 부산에서 경제 문제들도 불거지고, 지난번에 부산 쪽에서 5석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민주당에서도 한 2석 정도가 우세로 이제 분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부산이 예전만큼, 지난 16년 총선만큼 민주당에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래통합당은 저 PK 지역을 완전히 탈환하려고 하는 거고, 왜냐면 이 PK 지역은요, 단순히 총선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선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데가 PK거든요. 왜 그렇죠? 왜냐면 보수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번 뭐 탄핵 이후에 대선은 예외로 하더라도, 보수 진영에서 대선을 몇 번 졌습니까? 이회창 후보가 두 번 졌죠. 그 두 번의 사례들을 보시면 다 부산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대중 후보한테 지금 98년에 졌을 때는 이인재 후보가 나온 후와 부산표가 많이 가지고 갔어요. 2002년 대선 때는 어쩌죠? 2002년 대선 때는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부산 표가 많이 갔습니다. 부산에서 표가 빠진 만큼 전국에서 빠지면서 보수정당에서는 대선을 패배했거든요. 그 정도로 보수정당에 있어서는 가장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PK다. 그걸 다 알아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당선된 이후에 부산 찾아서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부산이 야도로서의 모습을 되찾겠다는 얘기 한 건 아니겠습니까? 부산은 영원히 이제 민주당 쪽을 묶어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이 양측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PK 지역이요.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PK 지역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역시 김영춘 후보와 서병수 후보가 나오는 부산 진갑이죠. 왜? 김영춘 후보는 만약에 이번에 부산에서 또 한 번 이기게 되면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선거는 애초에 보수정당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출신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또 한 명의 여권의 잠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권에서도 이거 중요한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야당에서도 부산시장을 시작했던 서병수 후보를 매치업으로 시킨 거죠. 그런데 역시 이 부산 진갑의 승자는 누가 될 거냐는 무소속에 나오는 정근 후보가 표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 아마 여기에 딸려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네, 그렇군요.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전 장관과 전 시장의 그 간판들의 대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산 선대위원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네. 지금 이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승세가 이 전역에 이제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 지역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근 후보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두 분의 즉 우리가 얘기한 김영춘 서병수 후보의 격차가 사실상 진근 후보의 지금의 현재 지지율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정근 후보가 어디로 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정근 후보가 19대에도 나와가지고 24. 몇 퍼센트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완주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뭐 많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둔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완주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의미가 약해지는. 즉 양자 구도로 계속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는 다릅니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부산 진갑의 여론조사를 보면 과거 역대 선거에서 정근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에 비해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좀 적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사표 방지 심리가 이 표심에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이 후보를 밀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끝까지 그 표심을 유지해 갈 수 있지만 내가 이 후보를 밀었다가 내가 좋아하는 진영,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면 이 막판에 표심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산 진갑 역시 투표함을 열고 이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혼전이 예상되는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호남, 광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안철수 대표로 내세웠던 국민의당이 정말 돌풍을 일으켰던 곳인데요, 교수님. 네.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 문심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호남을 보면 거의 전역에 바람이 아주 강하게 민주당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셀럽이라고 하는 많은 이제 유명한 그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당한 고전을 하고 있고 이런 이유는 뭐 지금 선거가 딱 진영 대 진영의 대결 구도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그 영역이 지역을 떠나서 비례대표 영역까지도 지금 확산돼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뭐 지금 인물보다는 정당 투표가 아주 호남의 어떤 유권자들의 표심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호남 정치의 1번지로 불리는 곳이 있죠. 네. 이 목포. 이 목포에서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정치구단이라는 얘기가 네. 나오는 박지원 의원, 그리고 새얼굴 김원희 후보, 그리고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까지. 저 3파전이 네. 세 사람 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네.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호남에서 대통령의 인기와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러니 아마 민주당의 후보 당내표 많이 남았고 박지원 의원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호남 정치의 지금 상징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전국적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의당 윤소화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의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워낙 이제 대중적으로 노출이 많이 돼서 나름의 어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세 사람의 경쟁이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자금 좀 관심거리긴 하죠. 더군다나 여기서 만약에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당선되냐 안 되냐 이 문제는 결국 민생당이
총선 이후에 독자 생존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흡수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어떤 그 갈림길을 저 엿볼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만약에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이 살아나면 어느 정도 여기서 민생당은 독자 생존을 하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호남에서 박지원 의원마저 당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민생당은 총선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하지? 이 문제에 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핫한 지역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지역의 경우에는 호남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의 여지를 남겨둘 것이냐로 이렇게 지금 좁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민생당 후보들이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표심으로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선거 막판 그 실제 이 표심에는 좀 다르게 나타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지난 선거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국민의당으로 표쏠림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 후보가 두 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견제와 균형 심리가 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지금 보이는 것이 과연 끝까지 표심으로 드러날지 아니면 막판 한두 의석 또는 두세 의석 정도에는 좀 견제 심리가 작동할지 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네. 강원도로 좀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보수 텃밭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19대 때 9석 모두 석권했었고, 이제 20대 총선에서 8석 중에 6석.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가지고 갔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서프라이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 그렇게까지 계산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광재 후보가 지금 뭐 바람을 좀 일으키는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또 뭐 다자구도 이렇게 구도적인 변화의 요인도 좀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강원도가 여권 이제 여당이죠. 민주당의 어떤 이 승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열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강원에서도 강릉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구차장님. 네. 여기 지금 이번에요. 보수 진영 후보 3명 동시에 출격하고 진보 진영 후보가 하나의 3-1 구도가 형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일단 구도로만 놓고 보면 여당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집권 여당 후보인데다가 이 나머지 세 후보가 야당 성향이기 때문에 야당 지지표가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구도로 보면은 상당히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인물론에서 보면 여기에서 3선을 한 권성동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인물론에서 지금 상당히 좀 맞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고요. 막판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표를 몰아준다라면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릉 역시 구도가 유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선거 막바지 지역별 판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